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제 채널의 연령대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30대에서 50대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30대 이상이 절반이 넘을 정도로 제 또래의 구독자가 많은 편이에요. 아마 이분들은 적어도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아이템들을 보면 그때 알았더라면 창업해볼 거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 미리 알았더라면 적어도 월 4,500만 원은 벌 수 있었던 추억의 프랜차이즈 베스트 3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저 역시 지금에 와서는 조금 후회를 하는 아이템이기도 하니까 한번 보시고 다시금 복고 열풍이 불게 되면 또 한번 유행할 수도 있으니까 보는 시야를 좀 확 넓혀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작부터 장난 아니니까 마지막 세 번째 아이템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미리 알았더라면 당장 창업했을 아이템 탑3, 그 중에서 3위는 바로 캔모아입니다. 맞죠? 시작부터 장난 아니죠. 아마 캔모아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되는데, 실제 당시 가맹을 했던 분이 예전 제 측근이셔서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당시 지방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월 400, 500만 원은 거뜬히 벌었다고 한 적이 있어요. 정확하지 않겠지만 말이에요. 아무래도 대학생들의 높은 방문율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당시 캔모아는 갓 구운 토스트와 생크림을 무한으로 리필해 줬었기 때문에 배고픈 대학생들에게는 아주 큰 인기를 얻었어요. 게다가 지금은 빙수 전문점들이 많지만 당시만 해도 빙수를 메인으로 파는 곳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여름이면 특히 더 사람들로 북적였었죠. 개인적으로 저도 예전 여친과 함께 캔모아는 1998년 1호점이 생긴 이후에 2000년도 9월에 처음으로 가맹 사업을 시작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이 벌써 지났네요. 그 뒤로 전국에 400개점이 넘을 정도로 승승장구했었고요. 아쉽게도 지금은 없어진 브랜드이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도 캔모아가 다 사라졌는지 알았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네이버에서 캔모아를 쳐보면 이렇게 총 14개의 지점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매장이에요. 얼마 전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놀면 모하니에서도 언급되기도 했었죠. 13년 전 캔모아에서 같이 갔던 짝사랑을 찾아달라는 사연이요. 역시 캔모아 하면 이 커플, 사랑, 대학생들의 아지트라는 키워드가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아, 옛날 생각나네요. 아, 그때. 자, 그럼 캔모아는 당시 창업비가 얼마였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초창기 정보 공개서는 제가 찾질 못했고, 2015년도 창업비가 인터넷에 떠들고 있었는데, 가맹비가 880만원, 교육비가 220만원,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이 평당 176만원 정도였어요. 아마 2000년 당시에는 이것보다 훨씬 저렴한 창업비였겠지만 지금 보면 살짝 비싸 보이기도 한 것 같아요. 다만 당시 가맹을 했던, 그러니까 2000년도에 창업을 했던 대부분의 점주님들은 돈을 벌어서 뭐 엑싯을 했다는 소문이 자자했어요. 캔모아가 우리나라에서 커피가 확산되면서 서서히 자취를 감추었는데 대부분의 캔모아 점주님들이 발빠르게 카페로 전환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역시 보는 안목이 있으신 분들이구나 하는 걸 새삼 느껴요. 혹시나 그때 캔모아 점주님이 계시다면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잘 나갔던 메뉴가 어떤 건지도 궁금해요. 아마도 뭐 과일 빙수였겠죠. 두 번째로 놓쳐서 아까운 프랜차이즈 탑2는 바로 크라운 베이커리입니다. 이 역시도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크라운 베이커리는 역사가 굉장히 깊은 브랜드예요. 1947년도에 영일당 제과로 시작해서 1988년 크라운 베이커리로 상호를 바꾸면서 본격적으로 가맹 사업을 시작했었죠. 당시 크라운 베이커리는 경쟁 상대가 거의 없을 정도로 늘 매출 1위, 뭐 가맹 점수 1위를 했었는데, 지금 있는 제과 프랜차이즈와는 달리 뭐 마진율도 상당했기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사에서 직접 납품되는 완제품의 경우는 뭐 단가 대비 마진율이 30%, 40% 이상이었다고 해요. 뭐 예를 들면 단팥빵이 600원이었다면 마진이 180원, 200원 그 이상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냉동 생지로 만들어지는 건 마진이 40%, 50% 이상이었다고 하니까 꽤 쏠쏠했겠죠. 지금은 거의 불가능한 구조이겠고요. 게다가 당시에는 획기적으로 재고 100%를 본사 부담으로 반품을 해주기도 했었는데, 이게 너무 파격적이다 보니까 중간에 그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요. 오픈시에만 100%로 반품을 받아주고 50%만 보전을 해주는 걸로 말이죠. 아직도 크라운 베이커리가 있는지 검색을 해봤더니 전국에 10개 정도가 나오는데, 사실 이 지점들이 실제 옛날 크라운 베이커리인지는 잘 몰라요. 본사는 2013년도 9월 30일 날 이 가맹 사업을 중단했었거든요. 크라운 베이커리가 사실 돈이 좀 됐었던 게 상권 보호를 엄청나게 잘 해줬었어요. 제가 어릴 때 속셈 학원을 다니면서 친구 중에 아버지가 크라운 베이커리를 했던 적이 있는데 늘 부자라는 이미지가 참 강했었거든요. 학원으로 빵도 매일 가져다 주고 말이에요. 당시에는 몰랐던 이 상권 보호의 개념을 나중에 크면서 알게 되었는데, 학원 원장 선생님이 늘 같은 말을 반복했었어요. 자기도 나중에 빵집 하고 싶다고, 크라운 베이커리 하고 싶다고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하고 다녔었는데, 실제 본사에 전화를 해봤더니 이미 하나가 있어서 안 된다고 그렇게 뺀째를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인구 10만 명 도시에 하나라고 하면 이건 뭐 해자 프랜차이즈나 다름이 없었던 거죠. 지금이야 개인 브랜드 빵집이 잘 나가는 곳도 많지만
않지만 당시에는 크라운 베이커리만 잘 나갔었으니까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인지도가 높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2010년도까지만 해도 크라운 베이커리 가맹 점수가 전국적으로 250개가 넘었는데 2011년도에 160개, 2012년도 97개로 줄면서 차츰 이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에 잠식당했어요. 혹자는 파리바게뜨가 뭐 크라운 베이커리 아니냐, 뚜레쥬르가 예전 크라운 베이커리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엄연히 다른 브랜드이고 크라운 베이커리는 이름에서 뭐 알 수 있듯이 크라운 제과에서 출자한 브랜드예요. 어쨌든 한때는 정말 잘 나갔었던 제과점인 건 사실이고 돈도 잘 벌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마지막 놓쳐서 아까운 프랜차이즈 브랜드 대망의 1위는 두둥, 네 바로 장우동입니다. 장우동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아, 서울이 고향이신 분들은 아마 기억 못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브랜드는 지방에서 시작한 브랜드예요. 서울이 아닌 대구가 고향이고요. 대구에 사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삼덕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삼덕동의 동인호텔 근처에 처음으로 개업을 하면서 인기를 끌었었어요. 아주 작게 시작한 평범한 우동가게였고요. 분식집 개념으로요. 파란 간판에 지금은 약간 촌스러워 보일 수 있는 폰트 장우동이라는 글씨가 써져 있었죠. 아마 간판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매장의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제 기억으로는 장우동 때문에 기타 여러 우동 프랜차이즈들이 막 범람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용우동, 크루동, 한우동, 또 장우동, 오만 우동이랑 우동은 다 나왔었죠. 그때 그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장우동은 전국적으로 300개 이상의 체인점을 내면서 가맹 점주님들도 초반에는 돈을 뭐 자루에 쓸어 담는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장사가 잘 됐었어요. 이때가 아마 외환위기 직후였던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 이제 유리지갑 직장인들 그리고 서민들의 먹거리라는 컨셉이 잘 통했었던 것 같아요. 우동이 당시에 3,000원이었나 4,000원이었나 2,000원은 아닐 거고 어쨌든 굉장히 저렴했었고 간판은 우동집이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식집 컨셉이어서 비빔만두며 김밥이며 다 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했었던 게 비빔만두였고요. 비빔만두 가격이 4,000원으로 기억하는데 이 납작만두에 새콤달콤한 소스 거기다가 이제 더해진 양배추 또 김가루 무조건 두 명이서 가면 우동 두 그릇에 비빔만두 아니면 김밥 한 줄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주로 역세권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고 기차역 안에서 영업을 하던 곳도 있었는데 매일 만석이었던 기억이에요. 돈통에 보면 늘 현금이 막 수두룩했었고요. 본사에서 납품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요즘 이야기할 수 있는 지점에서 사입을 금지하는 필수 품목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마진율이 50% 이상이라는 후문도 있었는데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딱 소스 하나만 본사 걸 쓰면 되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많이 남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본사가 그때 조금 체계적이지 못한 구조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마진을 많이 못 남기는 그런 테크트리를 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너무 급속도로 확장을 했다가 지금은 거의 사라졌죠. 지금 장우동을 검색하면 전국에 20개 정도가 나오는데 가맹점인지는 확실치 않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맹사업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우동을 알아볼 당시에 정보공개서를 보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사이트가 계속 오류가 나는 바람에 확인을 못 해봤어요. 다만 당시 후발주자로 들어왔었던 용우동은 현재 가맹 사업을 하고 있는 게 확실하고요. 이렇게 홈페이지도 지금 살아있고요. 가맹 모집도 한다고 되어 있네요.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세 개의 브랜드를 알아봤는데요. 물론 이 브랜드로 창업을 한 모든 사람들이 떼돈을 벌진 못했을 거예요. 다만 초창기에 이제 막 브랜드가 성장할 시기에 가맹을 한 사람들은 그 덕을 톡톡히 본 건 분명한 사실일 거고요. 그리고 브랜드가 이렇게 점으로 가는 그 시기에 또 양도양수를 잘한 눈치 빠른 사장님들도 있을 거고요. 영원한 브랜드는 사실 없는 게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업계의 현실이니까요. 어쨌든 결국 창업을 준비한다는 건 브랜드를 가리는 안목, 트렌드를 따라가는 센스, 그리고 진심 경영이 뒷받침되는 본사를 파악하는 힘인 것 같아요. 아무쪼록 예전에 흥했던 브랜드들을 보면서 지금도 창업의 성패는 이 세 가지와 깊은 연관이 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더 느껴요. 오늘 어떻게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성공 창업을 기원하면서 본프로 이만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진짜...